시작. 요술쟁이와 제자. 무슨 내용이라 보자. 요술쟁이의 제자래. 옛날에 요술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거는 내가 사람은 한다. 굉장한 요술쟁이였습니다. 어디, 여기네. 그 요술쟁이에게는 신기한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자를 쓰고 요술을 생각만 이제 하면 내가. 무엇이나 저절로 되곤 했습니다. 나. 나비를 생각하면 나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기. 그러나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두 번째, 요술 말은 오직 그 요술쟁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야, 그만해. 너무 아프잖아. 너무 아프잖아, 그건. 그리고 싸우지도 자, 말고, 그래. 그러면, 자, 이렇게 하자. 한 줄, 한 사람, 한줄한 사람, 한줄한 사람, 한줄한 사람, 한줄한 사람, 이렇게 알았지? 알았어, 누구부터 할래? 네가. 내 차례. 내 차례. 내가 먼저 알았어. 하는데. 그 요술쟁이는 미키라는 제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 차례야. 미키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마루를 쓸었습니다. 네가 이걸 해. 장작을 폈습니다. 우물에도 물을 길었습니다. 미키는 요술 모자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도 그 모자가 있다면 일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제 내 차례지. 네가 아까 전에 했잖아. 어느 날 요술쟁이는 밖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미키는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요술 신기하네.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이건 내 차례. 자, 나도 좀 요술쟁이가 되어보자 했어. 대보자. 미키는 요술 모자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요술 모자를 집어 썼습니다. 이제 내 차례지. 낡은 빗자루 하나가 벽에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저 빗자루에 요술을 부려보자. 미키가 말했습니다. 미키는 요술쟁이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향해 손가락을 폈습니다. 빗자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에 두 발이 생겼습니다. 또 오른팔이 생겼습니다. 왼팔도 생겼습니다. 빗자루야 물통을 들어라. 빗자루는 미키가 명령하는 대로 했습니다. 우와. 진짜 좋다. 계단을 올라가라. 빗자루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거. 물을 길어라. 빗자루는 물통에 물을 담았습니다. 들고 오너라. 빗자루는 물통을 들고 왔습니다. 물을 쏟아라. 빗자루는 물을 쏟았습니다. 미키는 춤을 추며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요술은 쉽구나. 다시 일하지 말아야지. 미키는 소리쳤습니다. 미키는 요술쟁이 의자에게 앉아 말했습니다. 일해라, 빗자루야, 일해라. 진짜 나쁘네요. 빗자루가 물을 퍼 담는 일을 하는 동안 미키는 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술쟁이가 된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미키는 차고 축축해서 잠이 깼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물이 출렁거리는 바람에 미키는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이제 거지? 내 차례. 사방이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빗자루가 방에 물놀이를 낸 것입니다. 빨리 더 줘. 그만, 빗자루야, 그만하란 말이야. 미키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빗자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키가 빗자루를 향해 손가락을 폈습니다. 그래도 빗자루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가 이걸 해야지. 밑에. 미키는 팔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빗자루는 미키를 떠밀었습니다. 미키는 엎어진 물통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는 물통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밑에 하나 더 있는데? 어디? 밑에. 빗자루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젠지 도끼가 도끼. 눈에 띄었습니다. 미키는 도끼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도끼를 아니. 내리쳐서 빗자루를 조각 냈습니다. 이제야 됐군. 그러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조각들은 모두 빗자루로 변했습니다. 새로 생긴 빗자루들은 발도 있고 팔도 있고 물통까지 있었습니다. 빗자루들은 쉬지 않고 계단을 줄지어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 빗자루들은 모두 물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미키는 못 들어오게 하라고 문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들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미키가 팔을 벌려 막았습니다.
빗자루는 미키를 밟고 넘었습니다. 나는 요술 중이야. 내 말을 들어야 해. 미키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빗자루는 계속 물을 날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물이 하지? 점점 많아진다. 빗자루들이 더 생겼습니다. 물통들 자꾸자꾸 생겼습니다. 빗자루들은 길게 줄지어서 물을 쏟고 쏟고 또 쏟았습니다. 물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가엾은 미키, 미키는 물 밖으로 머리만 겨우 내밀 수 있었습니다. 물에 빠지겠다. 그때 요술책이 물에 떠올랐습니다. 미키는 그 책을 잡았습니다. 한장한장 책장을 넘겼습니다. 미키는 빗자루들 움직이는 요술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키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키는 물 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 책을 꽉 붙잡았습니다. 물은 소용돌이 치며 점점 더 빨리 돌았습니다.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물 속으로 들어가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커다란 검은 그림자 벽에 나타난 요술쟁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곧 미키가 저지른 일을 알아챘습니다. 요술쟁이는 팔을 치켜 올리더니 큰 소리로 요술말을 외웠습니다. 뭐라고 외웠지? 모르겠는데. 그러자 빗자루와 물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빗자루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벽에 기대있던 그 낡은 빗자루였습니다. 요술쟁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미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키는 요술 모자를 벗었습니다. 미키는 조심스럽게 솜씨 있게 모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모자를 요술쟁이에게 돌려주면 말했습니다. 모술은 조금 부려보았죠. 헤헤헤. 그러나 요술쟁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요술쟁이는 자기의 꼬마 제자를 내려주면 말했습니다. 끝내지 못할 일은 아예 시작하지도 말아라. 저도 이거 많이 먹여. 미키는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끝났다.